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누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해요.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또 2교시에는 유진자산운용의 김타 기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네. 들여다볼 것도 많을 것 같고. 네, 네. 자산운용사면 이제 펀드를 운용해 주시는 분들인데. 네, 네. 그러니까 장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투자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예. 요즘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좋은데 좋은데 뭐 원인 내지는 이유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거부터 여쭤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지난달 말에 예. 주가가 좀 안 좋았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과연 증시가 과열인가? 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열 논쟁을 그게 하고 좀 걱정이지요? 네, 예. 걱정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지금 만약 그게 과열이 아니다라고 네. 보면 그럼 과거랑 어떻게 다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네. 기업이든 시장이든 과거에 대해서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 기업의 과거를 모르면 맞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기업의 기업은 동물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진화하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 전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네.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예. 그런 포지션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뭐 삼성전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삼성전자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면 그때부터는 예, 과거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포지션이 흔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신은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데 뭐 과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충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 과거를 안다는 건 그냥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그 기업의 현재가 네. 그동안 누적된 과거의 집합일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 기업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엄청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고요. 예. 제가 중간에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LG화학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뭐 순서는 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아니지만 LG화학이 과거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장이 이따가 말씀드리면 70주 장이 한번 옵니다. 네. 예, 그 어떤 과거를 통해서 오는데 그때 LG화학이 발탁이 되죠. 70주가 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는데 LG화학이 단순히 그때만의 화학 사이클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요. 그때 전기차라는 신성장 동력이 붙습니다. 그게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거든요. 한 70% 오릅니다. 네. 그건 한 해. 근데 LG화학이 2010년도에 전기차를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었어요. 너무 잘 될 거다. 예. 회사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개화된다. 근데 10년 만에 흑자 났죠. 그 10년 예. 동안 고생했다는 말이죠. 많이 고생했죠. 생각보다도 네. 안 풀렸고 본의 아니게 네. 약속도 못 지킨 셈이 됐고. 네. LG화학은 사실은 변명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거를 뭔가를 연구하고 예. 뭔가를 만들 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굉장히 잘 볼 것 같아요. 시험 봤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결과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저는 LG화학을 대변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 LG화학에서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금방 BEP 되고 엄청나게 전기차가 개화되고 그러니까 그거야 LG화학이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으나 맞습니다. 늦어진다고 그게 뭐 배터리 업체들 네. 때문인 거는 아닌데 네. 근데 LG화학이 10년간의 절치부심이 네. 지금의 LG화학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LG화학 주가가 15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헤게모니 갖고 간다.
예, 자금 이제 LG화학만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방금 말씀하신 네. LG화학의 스토리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LG화학이 2010년도에 전기차를 처음 시작한다 그랬을 때 예. 주가 굉장히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주가에 붙었고 그 뒤에 LG화학이 전기차에서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과연 이때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 주가가 움직였는가? 과거의 LG화학 주가가 움직였던 동인이 무엇인가? 네. 라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그럼 설명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죠? 네, 그건 좀 나중에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예. 오늘 해주실 거죠, 그래도?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준비해 오신 순서대로 네. 쭉 한번 좀 들어보죠, 그럼. 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과열인가? 예,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과열 아니다라고 좀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유진자산의 작년 초에 와서 19년 말에 와서 20년 2월 달에 2월 5일 날 펀드를 런칭했습니다. 예, 예. 2월 5일이 이제 딱 지금 3일 남았거든요. 음흠. 제가 이제 펀드를 새로 런칭한 1주년이 됐습니다. 예. 그때 제가 펀드를 런칭하면서 이제 많은 기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해외에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라. 예,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평가된다. 예. 네, 그래서 엄청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고요. 롱바이어스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한 5년 정도를 한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성과가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13년부터 18년까지 박스권이었고요. 16년까지 한 4년 예. 박스권이었고 예. 17년도에 장은 좋았지만 과연 그 수혜를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었냐? 라는 건 좀 아닌 거죠.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좀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놓고 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되면서 장이 또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19년 장까지 안 좋게 봤고요. 근데 19년 말부터 많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펀드를 새로 런칭할 때였고 그때 이제 고객분들한테 저한테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외에 많이 자산이 쏠려 있다. 예. 포트폴리오 쏠렸다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큰 변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두 개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펀더멘탈이 되게 변화한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스트롱해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부 유동성이 바뀐다. 큰 변화가 온다. 엄청난 무브먼트가 나타난다. 개인 자금들이 중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전이어서 전부 다 긴가민가 했죠. 슬라이드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슬라이드. 네. 그거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난 2008년도 이후부터 10년간의 수급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08년부터 19년까지 18년을 제외하고 계속 매도합니다. 예. 네. 네. 그러면서 50조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끝이 아니고요. 펀드가 이제 2007년도에 펀드가 한 70조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때 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활성화됐었는데 네. 그게 2019년 기준으로 20조까지 쪼그라듭니다. 실제로 증시를 떠난 자금은 100조입니다. 네. 이 100조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작년을 빼고요. 지난 10년간의 코스피의 평균 시총이 1000에서 1400조 사이입니다. 예. 거의 10% 가까운 자금이 빠진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금융자산이 굉장히 낮은 레벨로 내려가는 거죠. 옛날에 2007년도에 20%가 넘었다가 거의 14%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렇게 내려오면서 10% 한 12-13%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많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15% 이상 올라갔고 제가 제 계산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많이 19%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급들이 들어온다. 예. 그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렇게 2년간 19년도에 40조, 아 20년도에 40조, 올해 1월 달에 20조 들어오면서 60조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은 자금이 단기에 들어온 거 아니냐. 유동성이라는 게 사이클을 타니까 조만간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메리츠 증권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걸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7년도에 부동자금, MGM이라고 그 소위 말하는 만기가 없는 이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금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900조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빼고 수시입출금과 현금도 한 숫자죠. 맞습니다. 400조라는 맞습니다. 게. 예. 이게 머니 위드 제로 매추럴티라고 그냥 만기가 없는 소위 말하는 그냥 캐시 얘기하는 언제든지 거. 뽑을 맞습니다. 수 있는 곳에 넣어놨으니 그렇죠. 뭐 언제든지 출동시키려는 대기자금이겠다라는 추정으로. 네. 예. 그러면 이제 주식과 함께 호흡하는 자금들이 세 가지인데요. 네. 예탁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 예. 예, 펀드가 있고 순매수가 있죠. 직접 투자하는. 예. 2007년도에 보면은 이런 주식과 함께 호흡하는 자금이 70조 정도 됩니다. 네. 네. 지금 2020년은 어떠냐? 부동 자금이 3배가 늡니다. 예, 1,300조 가까이 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000조 가까이 올라오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식과 함께 호흡하는 이 자금들이 지금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탁금이 70조 가까이 되고요. 예. 펀드는 20조. 직접 투자를 작년에 47조를 하셨죠. 개인분들이. 추가로 순매수한 금액이. 네, 맞습니다. 예. 연간으로 예. 누적으로 순매수인데요. 이게 한 14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함께 호흡하는 자금은 2007년 대비 두 배가 채 안 늘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 자금은 세 배가 넘게 늘었고요. 지난 그 기간 동안.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두 배 는 것만큼 지금 예탁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과 함께 호흡하는 자금이 두 배가 채 안 늘었으면 거의 안 는 겁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이 더블업이 됐는데 주식과 함께 호흡하는 자금은 딱 이게 딱 두 배가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특히 유동성이 그 부동자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자금이 세 배가 늘어난 상황에서 예탁금 주식과 함께 호흡하는 자금이 두 배 정도도 안 늘어났다. 여전히 주식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금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미국과 비교를 하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이거는 디스를 많이 받은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미국의 어떤 그 전체 에셋에서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업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한국의 자산, 전체 자산, 모든 걸 포함한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럼 주식이 600만 원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총자산. 네. 가계 총자산. 가계 중에 총자산. 네. 예금도 있을 거고 보험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것 중에 주식은 얼마나 있어요? 하면 그게 6%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얼마나 돼요? 미국은 26% 됩니다. 26%. 네.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2,600만 원 주식인 거죠. 그게 월드 스탠다드는 아니고 미국이 또 유독 주식이 맞습니다. 많기도 하죠.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옛날부터 부러웠던 게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네.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테크, 애플, 테슬라, 아마존 예.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계속 오릅니다. 외부에 큰 변수가 있을 때 잠깐 조정받지만 두 배에서 열 배씩 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런 미국의 대형주들이 네. 그렇게 우상향하니까 당연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주식의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같이 에셋의 어떤 웰스 이펙트를 향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지난... 부동산이었죠. 저는 예, 부동산은 제가 언급대들이 좀 그렇고요. 예. 그게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한국은 차이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주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많은 개인분들이 힘든 구간이 굉장히 많았다. 당연히 주식이라는 거를 했을 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이 노출이 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부터 그럼 뭐가 다른가?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만큼은 제가 볼 땐 제가 사실 주식 투자하는 제가 옛날 팀원들한테 헤지펀드 팀원들한테 예.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라고 많이 한 이유가 이런 역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앞으로 우리가 자산의 어떤 가격을 우리는 실제로 투자하는 바이사이드 입장에서 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요. 정확하게 이제 2005년도 우리가 보면 제가 2005년도부터 기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매니저 생활을 했는데 네 번의 강세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 이제 한 6년도 초반 이때가 한국 증시가 처음으로 재평가되는 구간입니다. 네. 그 전에는 너무너무 쌌던 거예요. 한국 주식이. 예. 왜 쌌냐면 우리가 IMF를 거치고 버블붐을 거치고 2001년도에 카드 사태를 거치고요. 너무 어려운 여건이 많았던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 한 몇 년간 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주식을 거의 안 봤던 겁니다. 많은 네. 분들이 외면했던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싸니까 그러면서 엄청 싸진 거죠. 재평가되는 구간이 예. 오면서 주식 급등하고요. 저는 지금 장이 2005년도 장의 색깔을 좀 갖고 있다. 예. 예. 라고 보고 20년에 저평가는 해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007년도 장이 또 강세장이 한번 옵니다. 네. 근데 저는 2007년도 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났던 장이지만 예. 반쪽짜리 강세장으로 생각합니다. 예.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그 이유가 2007년의 강세장은 중국의 양적 팽창에 의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받은 거죠. 네. 결국에는 중국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뭐 08년도에 리먼까지 터지면서 우리 증시가 2000 갔다가 900까지 빠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사실 주식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 동시호가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은행에서 이제 풀업 운영인데 풀업 네. 운영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주식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 돈으로 주식하면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예. 손실 관리가. 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월간 손실한도가 있고 분기가 있고 하루에 월간 손실한도 걸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손실한도 걸리면 우리가 매니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할 수밖에 없는 건 주식을 파는 거죠. 손절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매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후행적으로 하는 건 다 손절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사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파티에 젖어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리스크 관리고 네. 아무튼 손절매를 해야 되니까 하면 그날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 같은 게 플러스 7%가 됩니다. 아, 시장 엇박자 네. 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하한가에서 갑자기 상한가 근접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다시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네. 예, 예. 저도 예. 이제 그때는 매니저면 셀러리맨이니까 네.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예, 예. 아, 그때 생각하니까 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네요. 네, 10년 지나서.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08년도 장이 왜 왔냐. 아, 이제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09년도에 회복하고요. 예, 페드의 도움으로 양적 그때부터 양적 완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풀었고 2009년도는 그래서 그냥 리커버리하는 장이고 예. 2010년도 후반부터 11년 초까지 예, 이때가 칠공주장인 거죠. 네. 네. 이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성장 동력이 탑재된 대형주가 주가 엄청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대형주는 1년에 10% 먹으면 많이 먹는 거야. 3% 뛰게 해야 돼. 예. 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대형주가 아까 LG화학 이때 70% 오르고요. 기아차가 100% 넘게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이유로 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때 회복을 하면서 체력이 강해진 상태에다가 신성장 동력이 붙는 거죠. 예. 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2008년도에 이제 기아차 말씀을 좀 드리면 기아차가 그때 이제 해외 부실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 가지고 기아차의 해외 법인의 그 창고라고 하나? 아무튼 뭐 그런 공장에 차를 막 쌓아 놓는데 예. 차가 쌓을 데가 없어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루머처럼 들었습니다. 예, 네, 정말 그때 기아차가 그때 제 기억으로 5천 원까지 빠졌을 거예요. 만들었는데 안 팔려서 안 팔리는 거죠. 뭐 안 팔리는 이유는 다양히 예, 예. 있었겠죠. 그런데요. 근데 갑자기 기아차가 모닝, 소울, 포르테 같은 신차들을 내면서 이게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때 기아차가 제가 계속 적자를 내던 회사가 네. 갑자기 2011년도부터 마진이 8%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3조가 나옵니다. 그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고 예. 기아차도 나름 굉장히 절치부심의 시간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름의 구조적으로 좋아진 회사들에 대해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게 대형주가 된 거고 그 수급의 주체는 그 당시에 자문사, 자문형 예. 랩. 예, 자문형 랩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많아요. 뭐, 예, 예, 그러면서 되게 나쁜 어려워졌고. 기억 있다. 네네. 근데 제가 2011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 지금 장이 2005년과 11년 합쳐놓은 장입니다. 이미 재평가는 20년에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저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부터는 프리미엄의 구간에 간다. 그러니까 11년도에 대형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10년, 11년도에. 네. 그런 장이 이제 왔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세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2017년이죠. 저도 이건 반쪽짜리 강세장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뭐 강세장이니까 수익을 향유했지만 이때 이 증시를 이끈 회사는 반도체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한 50%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한 70%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 둘이 시장을 이끈 거죠. 근데 저는 이때를 왜 반쪽짜리로 생각하냐면 반도체도 결국엔 사이클입니다. 예. 예. 그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면 이익을 마진을 50%씩 내지만 사이클이 안 좋으면 하이닉스가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올해 분기 연간 10조를 벌 수 있는 회사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예전에 분기에 적자 내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예, 분기에 적자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런 거죠. 남자의 주식. 약간 사놓고서 이거 사놓고 끝이야. 이건 한 두 배 먹어야 돼.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그런 기대수는 기대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좋지만 그때랑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2017년을 왜 반쪽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만 갔으니까 사이클. 중요한 건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비즈니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영원히 디스카운트인 거예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2010년도와 지금 현재 20년 말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포진입니다. 2010년도 말에 보면요. 반도체가 한 25%, 그 다음에 산업재가 15%, 금융 15%, 철강 15%. 이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지 않나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네. 그 시클리컬?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엄청 취약한 거죠. 예. 반도체도 이때는 그냥 취약한 겁니다. 미국이 지만 해도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도 예. 엄청 움직일 때입니다. 예. 예. 이런 어떤 2010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코스피가 이런 지형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20년 말에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랑 테크를 합치니까 35%.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 4년 전과 달라진 게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매니지먼트한테 엄청난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자꾸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를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네, MS 개인을 계속 MS 경쟁을 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깨달은 거죠. 이러지 말고 하이닉스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 스스로가 반도체는 살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마진만 확보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탑재하자. 저는 하만도 인수하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어닝이 막 급증해서가 아닙니다. 이익이 예. 좋아지죠. 예. 지금 어닝은요. 2017년보다 지금 어닝 훨씬 한 20% 낮습니다. 올해. 네. 예. 하지만 주가는 이미 벗어났죠. 전고점 벗겨냈죠. 예.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 예를 들면 뭐 비메모리 같은 거죠. 이 파운드리 같은 거에 멀티플을 시장이 주기 시작한 거고요.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하이닉스도 같이 이런 부분에서 MS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과점 시장이 된 겁니다. 메모리 시장이. 그러면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구간이 왔고요. 중요한 건 이 전기전자가 이렇게 올라갔고 마지막 끝에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바이오가 10% 넘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언택트 통신, 인터넷 같은 회사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엔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10% 가까이 어떤 코스피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실 이때만 해도 2차 전지 2010년도에 LG화하기 시작했지만 시가총액 비중에서 굉장히 미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계산으로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50% 정도는 자생적 성장,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회사들 포진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엄청나게 펀더멘탈이 강해진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이 좀 흔들리고 네. 중국이 어렵고 그러면 중간에서 껴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의 이익의 변동성 너무 커졌죠. 영원히 PR 10배, 영원히 디스카운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물론 미국이 갑자기 페드가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갑자기 급격히 올리고 중국이 유동성을 갑자기 축소한다 영향을 받겠지만 그때랑 달라진 거죠. 자생적으로 우리가 어닝을 관리할 수 있고 충분히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코스피에 50%가 있다. 그걸 어떻게 그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회사가 됐다는 걸. 아, 그거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는 그런 이유로 과점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한 어떤 경영 전략으로 어닝을 계속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거고요.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런 어떤 2차 전지 같은 회사들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마진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갖게 된 거죠. 지금 K배터리가 지금 우리 점유율을 합치면 캐파를 증설한 걸 감안해서 점유율을 합쳐놓으면 지금 CATL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옵니다. 2025년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정부도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 제가 말하는 자생적이고 구조적으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지형이 커졌다라는 게 우리 증시를 굉장히 펀더멘탈이 강하게 만든 요인이고 이런 부분이 한국 기업의 재평가가 가능하다. 예,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표 기업들로 시가총액 50%가 돼 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도식화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한국의 현재 주소는 ROE가 한 9% 내외에서 지금 PBR이 한 1.2배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3,100 정도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ROE가 2022년에 10%까지 올라간다. 예, 10% 수준은 된다. 2021년에? 2022년이요. 2년에? 네. 내년에? 네. 올해는 한 9% 내외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셀사이드의 컨센서스는 후행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올해 내내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내년 네. 다 올해는 네. 한 3, 40%의 어닝이 늘고요. 내년에는 최소 보수적으로 20% 어닝이 됩니다. 그게 요즘 네. 시장의 어닝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개인적으로 좀 높게 보시는 아닙니다. 지금 겁니까? 굉장히
딱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시장에서도 어닝 꽤 강할 거라고 우리 기업들이.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봅니다. 한국 기업들의 어닝의 파워가 예. 더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왜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를 알면 아 이게 구조적이고 지속적이겠구나. 아 이게 뭐 일시적인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 구나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기업들이 예. 지난 몇 년간 좀 절치부심한 구간이 있다. LG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10년간에 네.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해진 거고 자동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자동차 굉장히 핫한데 예. 현대기아차가 2011년 아까 기아차 말씀드리면 3조를 내다가 네. 그다음부터 이제 마진이 서서히 스퀴즈 됩니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빨리 못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전부지를 매수합니다. 고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때 논란하면서 그다음부터 마진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 한전부지를 산 게 자동차의 기아차의 마진을 훼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부터 뭔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기아차 마진이 어디까지 빠지냐면 거의 제로, 한 1.5%까지 빠집니다. 예, 그러면 그 엔진 리콜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예, 거쳤죠. 예, 예. 하지만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대단한 거는 이런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 지금 기아차가 작년 4분기 마진이 7%가 나옵니다. 네. 예.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냐. 이거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다가 굉장히 어려운 많은 수업료를 내고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 겪었죠. 겪으면서 다시 이 환경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기아차가 이제 안 거죠. 지금은 SUV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빠르게 신차를 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신차를 내자. 기아차의 어떤 브랜드를 굉장히 공고히 하자 하면서 예. 동시에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튼 전기차의 시대잖아요. 예. 전기차도 굉장히 늦는 거 아니냐. 예. 하지만 현대차가 굉장히 과감한 의사결정하죠. EGMP를 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서 우리 전기차도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4위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지금 현대기아차가 애플과의 협업 때문에 단순히 루머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아차가 오늘 뭐 10만 원 근처까지 왔지만 네. 시총으로 한 38조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5조 이상 보고 있습니다. 5조면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한 4조 나오고. 20년에는 얼마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나간 해에는? 작년에는 지금 아마 2조가 안 됐을 겁니다. 2조 안 되던 예, 예, 예. 이익을 거두던 회사가. 때문에, 예, 예, 예. 아마 그럼 예. 그 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5조라는 거에 감을 좀 알아보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가 최고 시점이 났을 때인데요. 예. 그때가 3조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 뒤로는 뭐 계속 예. 뭐 적자도 나고 지지부진 적자는 하다가. 아니었고 흘러내린 거죠. 2조 갔다가 1조 갔다가 예. 1조 언더 갔다가 네, 이렇게 엄청 어려운 엔진 리콜도 되면서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비용을 쓴 건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아차가 영업이익 5조 낸다. 그럼 순이익이 한 4조에서 3조 후반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럼 기아차가 10배가 정도 되는 거거든요. PER로. PER로. 그럼 옛날에 현대기아차가 6배에서 8배의 밴드에서 움직여서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저는 지금 현재 글로벌 OEM들, GM, 포드 같이 전기차를 대응하고 있는 회사들이 12배 정도 돼요. 근데 저는 기아차가 훨씬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전기차의 대응도 그렇고 최근 해금 내고 있는 신차도 그렇고 마진 관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저는 기아차가 한 15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산술적으로 지금 현재 기아차가 지금 10배 정도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 40% 더 업사이드 더 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정도에 녹여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1배 이상 주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네. 근데 저는 멀티플을. 네, 멀티플을. 근데 저는 재평가 가능하다. 네. 빠르게 좋아지고 있으니 이게 성장성이 좋을 것 같으니까 15배쯤 줘도 된다? 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시장도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ROE 10%를 내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ROE 10% 정도 되면 이 표를 보면요. ROE 10% 정도 있는 회사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PBR 1.5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1.5배까지 갈 수 있다. 2022년도에 이익을 생각보다 빠르게 선반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환경이 좋고 뭔가 펀드에 대한 컨디션이 생기면 예. 빠르게 반영합니다. 선행성이 엄청 강한 에셋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이 한 1.5배 받는데 우리가 알겠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5배면 4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코스피 4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물론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주식 팔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더 강화하자. 네. 알겠어요. 네. 왜 좋아졌을까요? 그러면 이게 좋아졌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네.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 안 하시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회사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체질이 바뀌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랬다면 좋을 텐데 그거는 이제
다들 그렇게 믿지는 않으니까 이제 갸웃갸웃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불확실성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나가 보면 지켜보세요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럼 왜 바뀌었다고 보세요? 어떤 포인트가? 이거를 예. 하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네. 지금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실래요? 연도별 시가총액 상위종목 성과에 그거 보면요. 예. 2020년에 시가총액 10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2020년. 네,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 쪽에 있는 편에요. 네, 제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사실 준비한 이유는 대형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예. 예. 지난 2010년, 17년 제가 그날 다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보면 올해 작년이죠. 대형주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예. 지금 보면 대형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 종목들 상승률 한번 보십시오. 예. LG화학 150%, 셀트리온 100%. 네이버 60% 이렇게 올랐잖아요. 주가 상승률이 예, YTD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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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종목 하나하나 몇 면을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과점화된 비즈니스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경영진의 스마트한 전략이 계속 갈 거다. 이제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형성되고 있는 이 어떤 이 3파전의 구도가 예. 당분간 쉽게 흔들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예. 상황에서 회사들이 정말 계속 경영을 스마트하게 한다고 하면 예. 마진은 유지되는 거죠. 정말 경기가 다운되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인데요. 지금 LG화학, 삼성 SDI가 있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합류를 하고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이미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죠. 음흠.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는 건 무서운 건 뭐냐면 스스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자기가 이 시장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마사지란 표현이라는 게 조금 이제 매니저들 사이에 쓰는 말인데 예. 지금 갑과 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저는 테슬라가 을이라고 봐요. 네. LG화학과 SDI가 갑입니다. 배터리라는 거는 실제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만든다고 하죠. 많은 그 유럽의 OEM 회사들이 폭스바겐도 그렇고 배터리 만들어서 자기 자급자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기네 잘 만들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런 생산의 영역은요. 예. LG화학이 10년 동안 배터리를 그 전부터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이것만 했는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생산과 단순하게 그거를 소프트웨어나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가 하니까 잘 될 수 있죠. 저도 테슬라를 인정하지만 LG화학과 SDI는 SK이노베이션에 이런 어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이미 그 OEM 회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포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진을 관리할 수 있고 마진을 올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바와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CMO를 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도 글로벌리 웬만한 경쟁사들과 대비해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네이버 카카오는 네이버 카카오의 마진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뭐 회사가 뻘짓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하겠죠. 네. 예. 아니면 정부에서 굉장히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성장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보면, 네. 제가 뭐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뭐 당연히 들으러 모신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으니까 주가도 오를 텐데 다들 고민하는 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성이 있을 거냐? 아니면 또 예전에도 우리 주가 좋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거냐는 이제 그게 고민인 건데 어떻게 그걸 알죠?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에서 굉장히 장악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들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건 그들이 뭘 좀 잘못한 거 아니면 없다는 건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 조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항상 그럴 텐데. 네이버 카카오에 한정하면 예. 그런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를 시가총액을 하고 예. 있는 어떤 지도가 예.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2017년을 반쪽짜리 강세장으로 말씀드린 건 네.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신뢰가 크진 않았어요.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왔으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마진 50% 개인하면서 이익을 많이 낸 거지. 네. 근데 또 약간의 어떤 경영의 미스 그다음에 굉장히 이런 어떤 대외 변수에 흔들릴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말씀 그때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나머지 2010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산업재, 철강, 금융
굉장히 대외변수에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한국의 코스피를 구성을 많이 하고 있었다.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의 코스피 시가총액 지형이 바뀌었다. 근데 이거 바뀐 걸 가지고 네. 아 그럼 다시 2차 전지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반도체도 어려워질 거고 예. 네이버 카카오도 버짓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박스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그러지 않고 계속 이런 어떤 시가총액 지형이 예. 이렇게 자생적이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ROE를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로 간다. 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보기 때문에 아까 코스피 4000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어요. 저희도 강하게 같이 좀 동의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느낌의 뭔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봤던 건데. 알겠어요. 그런 혹시 그럼 준비해 오신 내용은 여기까지 혹시 좀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은 좀 더 당연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더 드려야죠. 나머지 하실 얘기 있으면 같이 좀 들어보죠.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10년에 15년 정도 주가 추이입니다. 주가 추이. 저는 뭐 차트 볼지 모르고 그냥 이거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겠어요. 역사를 말씀드리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 2005년도에 네이버가 우리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이버가 2014년도 말에 시가총 1조였습니다. 1조. 예. 1조인데 4조가 됩니다. 15년도에. 아, 2005년도에. 네 배가 오르고요. 이때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가 매출이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올라가죠. 더블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네이버라는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4조가 되고 2007년까지 네이버의 매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네이버 시가총액이 10조가 됩니다. 예.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같이 빠지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는 이때도 성장했는데 예.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네이버가 2012년까지 조금씩은 오르고 있지만 횡보합니다. 예, 횡보. 왜냐하면 매출 성장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예. 굉장히 10%대로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아,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야지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국면이고 네, 네. 2013년도에 다시 네이버가 30% 이상 성장하면 매출이 성장합니다. 음흠. 성장하는데 예. 2014년에 또 빠져요. 매출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네이버가 이런 네이버도 시클리커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사이클을 탔던 거죠. 그 매출 성장률이 그때 달랐다. 검색 엔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고 그러면 검색 시장, 광고 시장이 좋아지면 네이버도 오르고 안 좋아지면 네이버도 안 좋고 네이버가 그런 회사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15년, 6년도에 다시 매출 성장률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18년도부터 이제 라인 이런 데 투자하면서 비용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이익도 안 좋고 매출 성장률도 애매하게 안 나오는 거죠. 네네. 주가가 결국에는 계속 횡보. 예. 딱 그때 2005년도 7년도 그 많이 오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네이버가 꾸준히는 올랐지만 네이버라는 회사가 만족할 만한 기대 수익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2019년도 2분기부터 네. 네이버는 바뀝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9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예. 네이버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네이버 파이낸셜 분사한다. 분사할게. 시장에서 물론 네이버가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하는 걸 알고 있죠. 예. 쇼핑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파이낸셜도 금융도 하고. 근데 네이버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이제 그 파이낸셜 같이 우리가 많이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지켜봐줘. 우리 회사는 굉장히 많은 거 투자해 놨는데 이제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그동안 우리 네이버라는 회사를 봤을 때 시장은 검색 엔진의 어떤 그 그로스가 나오면 사고 안 나오면 팔고 비즈니스가 심플했는데 심플이란 표현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안 사고 싶은 주식. 예. 예, 저는 그냥 네. 그냥 대외변수에 휘둘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타이밍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광고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요. 대외변수에 시달리는 거 그거 사이클리컬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네이버가 2019년 2분기부터 이런 얘기하고요. 재밌는 건 2019년도에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30% 감소합니다. 오히려 9천억 벌던 회사가 7천억이 됐는데 예. 네이버가 2019년부터 주가 급등합니다. 네. 50% 가까이 올라요. 예. 이런 부분을 시장이 기다렸던 거죠. 이익도 그렇게 아니요. 이익은 30% 빠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때부터 네이버가 달라진 겁니다.
네이버가 2018년도에 9천억 벌다가요. 예. 19년도에 7천억까지 빠집니다. 이익이? 예, 이익.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 물론 뭐 라인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재밌는 거는 네이버의 주가는 급등하는 거죠. 네. 예. 네이버가 그동안 뿌려놨던 씨앗들이 결실을 보는 걸 투자자들이 확인한 거죠. 네. 아,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런 이제 이런 가치 재평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네이버 주가가 또 엄청 급등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가 아 그냥 검색이 아니구나. 커머스, 그다음에 엔터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이익으로만 옛날에는 주가 평가하다가 지금 이제 네이버를 볼 때 네이버가 많이 뿌려놓은 그런 어떤 다양한 생태계 그런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네. 부여하고 있는 초입이다. 물론 네이버가 주가가 20, 30조 하다가 지금 60조 오늘 기준은 60조 찍었던데요. 예. 이런 초입에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저도 이 시장에서 매니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15년간 했지만 네이버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떤 플랫폼까지 확장하고 어떤 생태계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즐기면 되는 구간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이버가 옛날에는 시클컬이랑 똑같았다. 지금은 네이버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모를 정도의 어떤 성장이 가능하고 그럼 네이버 주식 언제 파냐? 저는 네이버 주식이 영업이익을 막 2, 3조로 내고 이럴 때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우리가 네이버라는 게 히든 밸류가 더 이상 네이버가 이제 아 우리는 이 정도 다 뿌려놨으니까 앞으로 한 5년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앞으로 3조 벌고 4조 벌고 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수확기라는 뜻입니까? 그런 비즈니스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비즈니스는 아니고 네네. 꾸준히 시도도 하고 씨를 뿌렸던 기간이 길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할 시기가 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네. 비즈니스들마다 조금씩 다양한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변곡점이 왔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 아니겠는가 그런 뜻입니까?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실적으로 수확기가 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수확의 네. 계절 예. 그때 팔아야 됩니다. 실적으로 수확기가 아니고요. 예. 아직 네이버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재밌는 예.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예. 네이버의 R&D 비율이 혹시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혹시 R&D 비율? 예, 비율? 매출 대비? 예, 비율. 매출 대비? 예. 글쎄요, 잘 예.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6조 정도 버는 회사인데요. R&D 비율이 25%입니다. 1.34조를 네. R&D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이버의 작년 영업이익이 1.2조입니다.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요거를 근데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의 지금 R&D 비율은 10%대 중반입니다. 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10% 중반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 8%. 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하는데 10% 초반. 예. 네이버는 25%.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탑 티어에 이 정도 시가총액 갖고 있는 회사가 25% R&D 비용 투자한다? 저는 전 세계 없다고 봅니다. 그 네. 비율이 과거에는 약했어요? 아니요. 과거에도 계속 20%대 했죠. 더 늘어난 더 많았. 보통 예. 매출액이 늘면요. R&D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3조대 25%와 예. 6조대 25%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다른 그럼요. 그 방금 네. 말씀하셨던 피어들의 R&D 비율이 낮은 건 R&D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매출이 많고 네네. 충분히 R&D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뜻 같은데 네이버는 그럼에도 매출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투자에 이러한 어떤 지금 이 과정을 뭔가 하고 있을 것이다. 네, 뭔가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물론 네이버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있고 공유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밸류가 히든 밸류가 나온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최근 2020년에 생긴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뭐 작년에 19년에 50%, 20년에 네. 50% 올랐고 예. 지금도 뭐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20%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 지금 섣불리 팔면 다시 못 삽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바닥에서 올라온 이 주식을 판 다음에는 조정 받으면 사겠다고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로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현금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네이버 60조인데 저는 이제 90조 정도까지는 간다. 그때까지는 즐겨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오늘 이제 제가 질문드리는 게 공유하고 싶은 것이 김 이사님의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오르는 쪽입니까? 내리는 쪽입니까?의 결과가 궁금한 것도 있으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 그냥 느낌은 아니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뭔가 이 느낌은 강하게 오는데 뭐 투자자는 당연히 이제 느낌이 네. 강하게 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 느낌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그 강한 느낌의 어떤 근거라고 하는 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R&D 비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 수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까? 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예. 여러 가지 확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뭐 위버스랑도 협업하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이 뭔가 확장하고 돈을 태울 때요. 네.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증자도 많이 하고 막 예, 그렇게 예. 하는데 예. 네이버는 이게 모든 게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건 있지만 네이버가 예전에 1, 2조 때 산 자사주가요. 지금 예. 6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지금 10% 정도 되거든요. 네이버 60조짜리 회사니까. 예. 그 6조 가지고 주주 가치 훼손 없이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굉장히 스마트한 건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을 보면요.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협업을 강조합니다. 상생. 네. 예. 예. 물론 뭐 모든 기업들이 상생을 강조하는데 실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의 스토어에 어떤 그 입점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률을 보면요. 네. 정말 무섭게 성장합니다. 예. 지금 70% 성장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 가지고 예. 예, 지금 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게 정말 진정한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부 정책자들이 우리가 막 돈을 풀고 상생하자 기업들한테 강요할 게 아니고 네이버 같이 이렇게 실제로 이런 플랫폼을 깔아놓고 네. 이 플랫폼 가지고 아주 적정 수준의 마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하지 않은 마진을 받으면서 상생한다 이런 비즈니스를 엄청 권장해야 되는 거죠. 예. 카카오하고 둘 중에는 그럼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좁은 시장에서 둘 다 살아남아서 네. 이거는 너만 하고 이거는 너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 예. 네. 비즈니스가 비슷한 것과 좀 다릅니다. 네. 네이버는 이미 그 물론 파이낸셜 금융 분야에서는 경쟁할 수 있고 예. 카카오도 최근에 커머스로 확장하고 싶죠. 물론 어느 정도 경쟁은 있지만 궤를 달리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자회사들 소위 말하는 모빌리티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예. 잘 또망또망에 키워가지고 이런 자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큰 플랫폼 안에 딱 그 중심축에 넣은 다음에 예. 자회사들을 성장시켜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고요. 네이버는 그런 어떤 중간축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우리가 사실 제가 네이버를 좋게 보는 게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막 정보 검색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색 시장은 계속 플럭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 밸류 주지 않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쇼핑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능력,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엔터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어떤 위버스의 합작, 그 다음 엔터의 합작,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와패드 같은 그런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확장성.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 가치 평가 이제하기 시작했지만 이 클라우드는 성장성이 엄청나고요. 고마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네이버가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약간 경쟁은 당연히 있죠. 예. 기본적으로 있지만 다르게 가는 거고 저는 두 회사 다 응원하고 둘 다 좋은 퍼포먼스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네이버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이버가 저는 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긴 최근에는 카카오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네. 더 그렇죠. 네. 그러나 뭐 그렇기도 해서 네. 둘 다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꽤 많이 알고 계셔서 이런저런 궁금한 질문들이 좀 꽤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대표 기업들 히스토리를 다 얘기할까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네. 한두 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고 흥미 있어해요. 뭐냐면 네. 어떤 회사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야, 이 회사의 전성기가 지금이야. 뭐 예를 들면 애플 뭐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야, 이 회사가 이렇게 되게 된 어떤 씨앗을 뿌린 뭔가 그 티핑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네네. 돌이켜보면 네네. 애플은 뭐였을까 그게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했다면 그 몇 년 전에 어떤 결정이 오늘의 현대차를 만들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사실 네네. 그들도 모를 수 있겠죠. 그들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답을 그러니까 얻을 수 있을 텐데 결국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 그런 게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네네. 아, 지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갑자기 좋아졌냐, 한국 기업들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아졌냐, 네. 절치부심,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애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회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증시가 왜 주가가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일 수 있냐면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깊고 오래되고 그만큼 로버스트 강해진 거죠.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네. 미국도 블랙먼데이라는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실직하고 굉장히 자살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 힘든 구간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그런 어려운 구간을 거치면서 강해진 겁니다. 기아차가 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재고가 많았습니다. 그건 뭐 눈으로 아무도 확인 못했지만 네. 해외 법인의 부실은 분명히 많았고요. 시간이 많이 다 됐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그런 어려운 구간을 거쳐서 엄청 좋아졌다가 네. 2011년도에 3조를 넘게 벌다가 다시 또 어려운 구간이 와서 지금 다시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그렇게 여러 번 거쳐서 좋아졌는데 이게 끝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더 즐겨야 된다. 왜 미국의 기업들만 두 배에서 열 배 나냐. 한국 기업들도 날 수 있다. 멀티플이 올라가는 국면이다. 예. 지금 너무 단기 어닝에 연연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좋아진 거에 베팅하고요.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데 주식에 너무 막 선동하는 거 아닌가? 저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본인이 확신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면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데요. 네. 주식 투자할 때 용돈벌이용으로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만약에 우리가 되게 작은 돈으로 예. 그 작은 돈이 개인마다 다르겠죠? 예. 만약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어요. 한 30만 원 벌었어. 예. 아, 그러면 이거 소고기 한 먹을 수 있다. 그 30% 낸 거잖아요. 되게 쉬워 보이는 거죠. 예, 주식이 예. 갑자기 1000만 원 늘립니다. 그래서 뭐 또 벌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 명목 투자 금액이 커지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 작은 금액으로 하면요. 이게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주식 시장을 그냥 너무 뛰어드는 겁니다. 예. 연습 삼아서 들어오지 마라. 연습은 해도 돼요. 두려우니까 그런 연습은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요. 네. 집중하고 진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충분한 금액 그 정도 열정으로 주식을 해야 나중에 이 시장이 엄청 좋아도 본인만 울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일종의 자기 재산의 포트폴리오의 큰 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해야 진지해집니다. 바로 처음부터 뭐 인력을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이거를 어느 정도의 내 자산에 20-30% 투자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그냥 한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1-20만 원 벌고 네. 그냥 뭐 소주 한잔 하고 이런 마음으로 투자했다가는 굉장히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다. 그 말씀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그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십사 하는 생각으로 저희 3프로 TV도 방송 만들고 있고요. 예,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김 이사님도 오늘 그래서 저희가 네. 꽤 오래 못 모셨지만 초청 드린 거예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번 이게 좀 많은 것을 많은 게 이제 보이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를 다 흡수하지 못해서. 한번 이제 조금 좀 시간을 넉넉한 시간을 들여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하나 기업들의 네. 그런 변화된 모습. 사실 말씀하시는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지나가 봐야 아는 것이고. 그럼요. 네. 사실은 그게 뭔가 절반 이상은 느낌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운용할 때 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면 그럼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매니저는 동물적인 본능. 소위 말하는 매사기라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겠죠. 예. 직관에도 의존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 직관에만 의존하면 논리가 없으면 그게 바로 무너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면 괜찮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못 네. 버틴다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애드할 수 있는 자신감. 그건 저는 물타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타기는요. 그냥 논리가 없을 때 그냥 그거 단가를 낮추는 게 물타기고요. 예. 컴피션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더 자산을 더 늘려서 많은 평가 이익 평가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IMF 때 이후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한국 증시의 과실을 누렸어요.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의 과실을 공유하길 바랍니다. 예.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아쉽네요. 예. 네이버 90조 가면 다시 오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시가총액 지금 얼마죠? 60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다시 오시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나오실 때 멀지 때는? 않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아, 올해 아니면 아 당연히 올해죠. 그래요. 어쨌든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예. 그 전에도 뭐 요청하면 나와주세요. 갖고 아, 네, 아니더라도 네, 그때 되면 다시 오시고요. 예. 야, 유진자산운용의 김타 기사님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또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이따가 미국 시장 열릴 때 다시 뵙고 김타 기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